자, CES 2020이 개막을 했죠. 신기술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가 되면 이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저의 그 작지만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 가서 CES 참여하는 건데, 어쨌든, 라스베가스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첨단 기술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과연 이번 CES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연합인포맥스의 변명섭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개막을 했습니다. 과연 작년과는 올해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올해 특징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CES는 다른 때와 달리 모부터쇼를 방불케 하는 첨단 자동차들의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CES에 참석해 취재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미래형 자동차가 선보이긴 했지만 올해처럼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는 자동차 기술력이 한층 더 진일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기술.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전 제품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작년부터 스물스물 여기가 모터쇼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자동차 관련한 또 새로운 기술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개인용 비행체,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현대차가 개발했다는 그거 봤는데, 인공지능과 결합된 자율주행 자동차, 뭐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먼저 현대차는 이번 전시에서 실물 크기의 개인용 비행체를 내놨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가 항공기로 승부를 걸겠다는 건데요. 현대차는 새 자동차를 전혀 내놓지 않고 유일하게 실물 크기의 비행체를 전시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 개인용 비행기가 도심을 나는 광경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기술력이 발달해 이제는 자가용처럼 항공기를 쓴다는 개념인데요. 현대차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형태로 자동차를 뛰어넘어 개인 항공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30%로 높일 계획입니다. 벤츠와 다임러, 도요타 등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은 인공지능이 결합된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면서 도심과 하나가 되는 자동차 세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또 이제 가상의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저런 게 사실 이제 우리가 현실화되는 게 10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기대도 되는데, 비싸겠죠. 예, 굉장히 또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G를 통해서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이고 다시 자동차는 스마트 시티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CES에서 인공지능 자동차의 시작을 알렸다면 올해는 이러한 인공지능과 결합된 자동차가 더 진일보한 형태로 전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뭐 자동차도 이러한 개인용 비행체처럼 이동수단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이 끌어지고 있는데, 원래 사실 CES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새로운 IT 기기의 공개가 가장 또 기대가 되고 하는데, TV 같은 뭐 디스플레이도 새롭게 공개가 되잖아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CES 하면 뭐 TV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는지를 알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작년에 LG전자가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선보여서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쵸? 올해도 LG전자는 롤러블 TV를 전면에 내세워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크기의 마이크로 LED TV를 선보이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마이크로 LED TV를 글로벌 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이게 만약에 이제 TV뿐만 아니라 작은 버전도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도 이제 돌려 말아서 주머니에 이렇게 쏙 넣을 수 있게 될 텐데, 또 그게 나오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또 CES라고 하면 이제 로봇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생활에 더좀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 로봇 관련해서는 올해 전시에서 어떤 것들이 소개됐습니까? 네, 올해도 기조연설은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이 맡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김현석 사장은 집안 구석구석을 케어하는 로봇 볼리를 선보였습니다. 이 볼리는 공 모양으로 이동이 자유롭고 사용자를 인식해 따라다니면서 명령에 따라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도 이와 비슷한 로봇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R2D2.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결합돼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로봇의 미래를 삼성전자가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도 뭐 작년 못지않게 굉장히 또 볼거리가 풍성해진 CES 2020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생활에 언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상용화가 언제 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해진데 우리 생활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CES는 미래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박람회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어느 시기에 상용화가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개인용 비행기 시대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향후 뭐 10년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작년 초에 야심차게 준비해 곧 출시될 것 같았던 LG전자의 롤러블 TV는 올해 하반기에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사실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러한 새로운 기계에 관심 많은 또 현금 있으신 분들은 또 살 수도 있겠죠. CES 사실 개막을 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해서 또 이목을 끌기도 하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은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올해 CES로 이제 국내 관련주로는 5G 관련주, 그리고 마이크로 LED 관련주, 그리고 폴더블폰, 폴더블 TV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롤러블 TV가 공개된 다음 이제 관련 납품 업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랠리를 펼친 적도 있었는데요. 기술 공개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CES 2020 관련해서 우리 변 기자님과 함께 자산 이목 저목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트렌드 경제 시간 통해서 오늘 CES 2020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니까 CES 구경 가고 싶네요. 슈퍼킹 개미 시청자분도 생각하시는데 저도 CES 너무 가보고 싶어요. 가서 취재도 좀 해보고 싶고 먼저 좀 체험도 하고 싶고 한데 그냥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 상한카피스님도 날아다니는 자동차 신박하다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 그 공상과학 그리기 뭐 이런 거 하면은 나르는 자동차가 항상 그 소재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 모양이 아니고 경비행기 모양 있잖아요. 작은 비행기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하게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개인용 비행기가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냥 자율주행차가 이제 완전하게 정말 사고 없이 운행되는 그게 좀 빨리 상용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이제 출퇴근 시간에 졸음운전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럴 때면 이제 빨리 이제 CES에서 미래 기술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상용화가 앞당겨져가지고 우리가 또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쫄보님이 저 차 한번 타보고 죽으려나 하셨는데 그 나르는 비행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상용화가 10년 안에 현대차가 하겠다고 했어요. 현대차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버랑 같이 현재 뭐 콜라보레이션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10년 안에 이게 상용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요금이 얼마냐인 거죠. 이게 또 비행기 정도 수준의 요금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소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CES 2020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무엇이 나오는지 또 관련해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이제 CES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주가의 출렁임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전략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